My name is Rookie. I've just entered high school and I'm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I'm going from being one of the oldest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to one of the youngest in high school. What will high school life be like? Will there be more work and stress? Will the other students like me? 합니다. 자, 내 이름은 루키예요. I have just entered. 나는 막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죠? 현재 완료다. 막 들어왔다니까 완료형법입니다. High school,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I am excited. 나는 신이 납니다. 흥분이 됩니다라는 얘기다. 그지? 그리고 nervous, 긴장됩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I'm going from being one of the oldest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to one of the youngest in high school. 나는 이다, 인것. 자, from이란 것은, 아니, 이건 다시 할게.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학생들 중한 명인 것에서, 가장 젊은들, 아이들 중한 명인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한 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What will high school life be like? Okay, what은 무엇이니란 얘기죠. 다음에 조동사,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의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Will there be more? 있을 거예요? Work. 더 많은 학업과 스트레스가 있을까? 라는 얘기죠. Will other students like me? 다른 학생들이 나를 좋아할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Have just arrived. have just, arrived 아니네. Enter 했다. 막 뭐뭐 했다 해서 현재 완료에 완료다 알겠어요?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exciting인가, excited인가, ing인가, 아니면 ed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ing 한 번가 되는데, 진행형. 비동사 ed 하면 수동태란 얘기지. 그죠? 여기는 자기가 지금 신이 난 입장이고, 자기가 누구를 신나게 하냐면 자기가 신이 났나? 신났으니까, 이거는 과거 분사 들어와서 수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즉, 여기 ing 나오면 틀렸다는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nervous 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동시에라는 얘기다. nervous마다 초조하다. I'm going, 갑니다. from, being.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고친 동명사야. in 것, 한 사람 in 것에서 라는 얘기다. 무엇에? of the oldest students in middle school. 중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 중한 명이가, 학생들 중한 명이가. 그렇지, 들중한 명이잖아. 그 자의 한 명이라는 것은 분자에 대한 개념. 자, 오래된 학생은 한 명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야. 여러 명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뭐대?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해서 to, from A to B, 뭐뭐에서 뭐뭐으로. One of the youngest. youngest 다음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student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가장 어린 학생들 중한 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What will high school life be? High school life be like?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조 주동 조 주동 의비주 비주야. 네, 의문사 조동사 주어다기 비동사네. 그럼 like는 뭘까? like 여기에 like라는 것은 동사일까 아니면 전치사일까? 전치사지, 그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뭘로 왔어? what이 나왔던 얘기다. 즉,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날씨 어때요? 할때 어떻게 할까요? How is the weather? weather거든. 근데 what으로 쓸수 없어? what is the weather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어디에 뭐까지 붙여야 돼? like까지 붙여야 돼. 왜냐? 이만은 의문 부사이고 이만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like에 대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뭐뭐가 같니? 라는 얘기다. 날씨는 어떠니?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다음에 뭐가? 꼭 like가 붙었다는 얘기지. 똑같은 말이다. weather 대신에 뭐가 같니? High school life 같잖아.
오케이? 그럼 is는요, 앞에 will 들어갔으니까 be like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고등학교의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다. How will high school life be? 다 알겠나? 이건 뭘 고친다고? 여기에는 like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케이? 그치. 그럼 will there be more work? 더 많은 work가 업무인데, 고등학교에서 하는 업무가 뭐야? 공부하기가. 그럼 더 많은 학업과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은 좋아할까요? 라는 얘기다. 이 말은 의문사, 아이가 아니네. 의문사 없으면 그 다음 조동사, 주어, 동사이다. 그럼 여기서의 like는 뭐지? 나를 좋아하다, 좋아하다의 like라는 얘기다. 요게 like는 뭔데? 전치사의 like라는 얘기지. 그두 개의 like의 쓰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if 연결사 안에 아, 네. 아, 알겠죠? 자, if you're having thoughts like these, you are not alone. Lots of students in their first year feel the same way, but there is no need to worry. Here is some advice from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요거 연결사,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 그죠? 이거 내가 지금 말한 건 내가 만든 법칙이 아니고 걔네들이 쓴 법칙이다, 이랬네. 오케이? 그죠? 요럴 때 어떻게 해요? 요 동사와 연결사를 붙여줘야 돼. 네가 한다면, having thoughts. 뭐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면 like this 이러한 이것과 같은 역시에는 뭐죠? 전치사의 like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일 네가 이러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에요. Lots of students in their first year 그들의 첫 학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feel 이거 주어네 이거 동사네.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냐고? 임마 S 붙이다 나온다. 그럼 왜 feels가 되는 게 맞나? 왜 아니고? 그렇지, 주어가 뭐기 때문에 주어가 이어란 말이가 아니면 students란 말이가 students 복수형이잖아, 그죠? 따라서 동사는 어떻게 해요? 복수 동사인 S가 없어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The same way. 1학년의 많은 학생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하지만 there is no need 뭐말 필요가 없어요.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Here is some advice from teachers. 여기 some advice다. some이란 것은 a few나 a little로 바꿔 쓸수 있는데 여기서 뭘로 바꿔 쓸수 있을까? 참고로 few 다음에는 수, little 다음에 양이 나온단다. 수 다음에는 뭐냐? s가 들어갈 수 있고 양 다음에 s가 없어. 그렇지, a little이 들어가야지. 답 나와 있잖아. 왜? advice DSS 없어요. 없지. 그자? 그럼 웬만한 셀수 있는 개념으로 본 거야? 셀수 없는 개념으로 본 거야? 그럼 양에 a little이 들어가야지. 그지? 고등학교에 그 내신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그 중에서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문법이라는 얘기다, 알겠니? 그래서 문법을 잘 봐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from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요거는 병렬입니다. 병렬인데 요 쉼표는 병렬의 쉼표들 알겠죠? A 찍고, B 찍고, and C 돼 있다. 요때 and 앞에 있는 요 쉼표는 생략할 수 있어. 요 parents 다음에 나오는 쉼표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intonation은 요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오케이? 알겠죠? 자, if you're having thoughts like this, you are not alone. Lots of students in their first year feel the same way. But there is no need to worry. Here is some advice from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